셋, 큐. 안녕하세요. 저는 안암동에서 음악 카페 감성 달빛을 운영하고 있는 임진규입니다. 바보숑과의 인연은 지난 9회 마을 뉴스에 감성 달빛이 소개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보숑을 이렇게 지켜만 보다가 카메라 앞에 서니 조금은 떨리네요. 부모는 꿈을 꾸라 하고 학부모는 꿈꿀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예전 공익 광고의 문구였는데 많은 부모들이 마음속으로 자신들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주지에 있는 부모들을 위한 부모교육 강좌입니다. 지난 25일 시민 모임 즐거운 교육 상상에서 부모 원래 강좌가 열렸습니다. 벌써 37회를 맞이할 정도로 많은 부모들의 호응이 뜨겁습니다. 선생님, 우리 그림책 읽어요의 저자 강승숙 선생님이 그림책 수업 일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셨습니다. 그림책으로 재미있게 놀 수 있다면 지식뿐만 아니라 지혜까지 얻는다고 합니다. 더불어 예술에 대한 감성까지 저절로 생긴다고 하니 어른이든 아이든 그림책을 많이 봐야겠네요. 즐거운 교육 상상에서 이제 주띠 있는 부모대기 강좌를 다달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강좌를 진행하는 까닭은 저희가 이제 즐거운 교육을 지역 안에서 만들어 보고자 이 시민 모임 즐거운 교육 상상을 만들었는데 부모들의 인식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띠 있게 자녀들을 키우면서 즐거운 교육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같이 공동의 주체로서 예,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주띠 있는 부모대기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림책의 관련은 되게 실제적인 강의라서 도움이 많이 됐고요. 또 되게 선생님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감동적이기도 했고 또 집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도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책의 장점은 참 많습니다. 당장의 시험 점수 몇 점 올리기 급급한 오늘날의 학부모들에게 그림책 읽어주는 부모가 되기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책놀이를 좋아하는 아이입니까? 점수 올리는데 급급한 수험생입니까? 성북구에는 마을마다 사랑방 같은 마을 카페가 있습니다. 별꽃 카페 들어보셨나요? 원래 있던 동선동에서 장애인들이 더 편히 놀러 올 수 있도록 자리를 옮겼답니다. 월곡동, 별꽃만의 독특한 커피 향을 풍기는 집들이 연주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나 함께 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연대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느낌도 나고 되게 인간미가 느껴져서 사람의 손때가 탄 그 폐자재를 이용해서 했다고 하니까 더 느낌이 저는 좋은데요. 아주 어렸을 적 학교에서 소풍 가던 날. 안녕하세요. 이 공간은 카페 별꼴이라는 이름이고요. 휠체어를 탄 장애인, 그리고 휠체어를 타지 않은 장애인, 그리고 비장애인, 청소년 등의 사회적 소수자들이 편하게 어울릴 수 있는 공간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2011년 삼선동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2년 동안 성북구청 앞에 있다가 지금 월곡동으로 이사와서 문을 열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세미나라든지 강의, 워크숍 같은 거 참여하시고 아니면 그냥 차 한잔 드시러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여럿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월곡동에서 새 단장을 한 별꿀 카페가 청소년들의 아지트, 주민들의 수다방이 되어 시끌벅적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마을 사랑방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26일 성아들, 일명 협동조합 성북동 아름다운 사람들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개관식 테이프 커팅부터 예사롭지가 않은데요. 바로 손수건 매듭 풀기입니다. 내빈들이 테이프 커팅하는 일반적인 행사와는 달리
매듭을 풀어서 선수권 선물로 받는 기분 좋은 이벤트였습니다.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상아들 협동조합의 사랑방을 둘러볼까요? 상아들은 성북동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마을의 역사 문화를 해설해주는 지역 주민들의 모임입니다. 2012년 성북동을 사랑하는 아줌마들이 성북동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성북동 문화 해설사 양성 과정을 개설해서 역량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성북동 문화를 가꾸고 널리 홍보하는 지역 문화를 가꾸는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성북동에는 심우장을 비롯하여 최순호 옛집, 이태준 고택, 간송미술관 등 많은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예양의 마을 성북동 탐방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상아들의 문화해설과 함께 성북동의 숨결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성북 주민들의 잦은 발길로 대박나는 상아들 사랑방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연말에 따뜻한 공연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극단 장애인예술문화 판과 함께 어린 왕자의 별 B612호행 열차에 함께 동행해 보실까요? 오셔서 장애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작고 춥고 외로운 별도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뉴스는 마을 주민들의 일상으로 채웠습니다. 성북 주민 여러분, 와보션과 함께 따뜻한 겨울 준비를 해보시겠습니까? 주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상상해보면서 이만 뉴스를 마치겠습니다.